재계의 당당히 자랑할 수 있게 훌륭히 건설된 당천항은 단위 구상과 구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악도 떠넘기고 바다도 메우는 육해원성 입군들과 단천항 건설 도급대원들이 불구리 정신력이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다. 단천항 건설을 올해 태양절까지 끝낼 때 대한 당의 지시를 뒤끓는 심장으로 받아하는 육해원성의 입군들과 항만 건설자들은 일제가 은혜하지 못하고 물러선 단천항 건설을 성 자체의 힘으로 10년이 아니라 3년 안에 해제길 대담한 전투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, 총집중하여 광란하는 대자연을 용감하게 정복하였다. 세 차례나 바람 세 차례 한국에 찾아오시오.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께서는 육현성 일꾼과 거주자들을 크게 믿는다고 비록 어려운 봉사지만 그들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하시며 2011년 한 해만도 11차례의 말씀과 뜨거운 운동을 거듭 베풀어주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의 중계층 용도와 대같은 사랑은 단천한 모두 동일대원들이 무비의 용맹과 용적 위를 떨치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. 잠깐.